와, 진우 오빠의 위력이 대단하네. 오늘 영호 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준 베트남 악녀님. 그렇게 그녀도 영호 씨에게 좋은 인연이 생기길 바라며 약속 장소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미리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늘의 소개팅 남 박영호 씨. 안녕하세요. 고생했네 오늘아. 네. 어디 우리 오빠가 여기가 조용하고. 진필 가족님들 촬영 당일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화질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박영호 씨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 이유는 해외 여행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성을 소개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닌 대한민국의 한 한남으로서 소개팅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장난기 어린 저의 모습이 아닌 저의 그 진지한 모습으로 오늘 좀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갑네. 아, 아니야, 말 편하게. 악녀가 귀엽게 생겼네. 자, 일단은 시키자. 아, 네. 어, 여기 있어. 뭐, 뭐 마셔? 어,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야?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베트남 악녀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었지. 내가 인생 두 번째. 네, 들었어요. 소리 잘 들리나요? 자, 인생 두 번째, 네, 소개팅이야. 그거를 우리 또, 우리 악녀랑 같이 하네. 일단 악녀 너가 23살이다. 네, 23살. 여기서 어, 학생이야 아니면? 대학생인 거야. 아, 대학생이야? 얼마나 살았다 그랬지? 4년. 4년. 아, 몇 살이셔? 오시는 분이? 26살. 26살? 네. 아, 그러면 우리 나이가 27 정도 되면 한 9살 정도 차이 나겠네. 그래서 너가 사진을 보내줬잖아. 사진이 좀 더 이쁜 것 같아? 아니면 실물이 좀 이쁜 것 같아? 비슷하긴 한데 사진은 살짝 세 보였었잖아요. 좀 세 보였어.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아, 실제로는 그렇게 세진 않아? 자, 하여튼 좀 기대가 되고, 아, 떨리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BJ가 아닌 한 남자로서. 뭐 나도 모르지. 이게. 맞아요. 인생이란 게 모르잖아요. 내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맞아요. 내가 정착할 수도 있어. 그렇죠. 어, 정착할 수도 있잖아. 아, 오늘 나 이제 더 이상 다른 여자 안 만날게. 이것까지는 일단 뭐 아니 키가 엄청 크신 것 같은데? 어 일단 이 친구인데 남자친구는 없겠지? 네 남자친구 없어. 자 소개팅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26살 모델입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고 하주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이제 실제로 봤잖아. 그래도 아 잘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나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왜냐면은 키도 크시지, 매너 좋지, 잘생겼지. 이거 세 개면 끝장이야. 세 개면 끝장이야. 인생 두 번째 소개팅의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는 홀로남 영호씨. 하지만 홀로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시간 이렇게 보시면서 뭐 재밌게 보셨잖아요. 나쁘지 않았잖아요. 한 시간 이상 홀로녀가 늦어도 설레는 마음의 싱글벙글인 영호 씨. 영호 씨는 오줌이 마려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늘의 소개팅녀가 도착했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온다, 온다. 하지만 홀로녀는 뭔가 심각한 말투로 악녀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야, 일단은 라이브가 안 되네. 회사랑 계약돼 있는 게 라이브가 안 되네.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사전협의 없는 라이브 방송은 진행할 수 없다는 홀로녀. 일단 오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어지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영호 씨와 무심한 듯 핸드폰만 계속 만지는 홀로녀. 영호 씨는 그래도 소개팅에 나와준 홀로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 진짜?
아니, 그럼 어떻게 라이브가 왜 왜? 그러니까 그 회사랑 계약이 돼서 그런 거. 근데 제가 방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난감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 줄래? 방송 출연 안 되냐고. 저게 정말 되는 거. 아, 안 돼? 아, 그러면은 비 오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택시비 좀 드리고 싶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떨구님과 안 받으시네. 그렇게 말 없이 떠나버린 홀로녀. 아니, 아니 나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잠시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방송 얘기를 안 했어? 아니 얘기했어요 저 라이브 킨다고. 아 진짜? 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같아. 얘기했어요 나.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라이브 킨고 한다고. 저분이 나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지. 아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누구의 잘못 따위고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아 1초 컷인가? 아 1초 컷 당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 컷 당했습니다. 아 근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길래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하다가 인사도 안 하고 가셨거든. 네? 아니 조금 더 친절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또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시간 너무 아깝다. 아니 절대 아깝지 않아. 안 가셨 아직은 안 가셨는데 가서 가 물어봐봐 뭔 일 있는지.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내 잘못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시청자님들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 죄송한 영호씨. 왜 그러신데? 그냥 괜찮다고만 해요. 괜찮다고만 한다고? 무슨 말이야? 그냥 괜찮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안 좋은 일이냐. 괜찮아. 뭐지? 자, 인생 제2회 소개팅은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요. 찝찝한데요. 아니 되게 찝찝해요. 왜냐면 나도 뭔가 내 매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려가지고 1초 못 당해가지고. 나도 너무 답답해 지금. 나도 지금 너무. 그래도 영호씨는 어렵게 주선해주신 악녀님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오늘의 1초 컷 소개팅을 종료하는 두 사람. 3, 2, 1. 오빠들이 다 까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던데요? 첫 소개팅에서 충격이 조금 가신 어느 날 홀로남은 한 번 더 홀로녀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늦는다. 일을 하시는 분이야? 모델이 아 또? 네, 또 모델이에요 일단. 내 친구 아니야? 아 친구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 다른 사람? 네. 생판 다른 사람이지? 네 생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오늘 사실 방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번에 이제 1초 컷 당해가지고 이제 좀 찝찝하잖아 사실. 맞아요. 시청자들도 찝찝하고 맞아요. 너도 찝찝하고 나도 찝찝하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았어요. 아 그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최선. 오늘은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강한 다짐이 엿보이는 홀로남 박영우 씨의 표정. 아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아, no. No problem. 좋으면 정말 표정에서 티나는 영호 씨. 천진난만한 그의 표정에서 오늘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공이 이거. 밀크티 마신다는데 사람이 아, 잠시만요. 아, 아. 오빠야, 안녕합니다. 언니 뭐한 서툰 한국말이지만 시청자님들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전하는 오늘의 홀로녀. My name is Jinu. You? 순자. 순자? 네. 순자? 한국 이름. 아 한국이 아 순자. 순자. 아 아. 아 너가 준 거야? 아, 네. 아 순자 순자야. 몇 살이라고 아까 하셨지? 21살. 아 21살. 아, 21.
너 오빠 잘생겼잖아. 내가 할 거야. 아니 그런 말을 누가 하면 어펄백 한다. 순자 씨의 칭찬 한마디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영우 씨. 뭐 좋아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봐 줬어요. 아, 네, 몰라. 엠팩 먹을게요. 비비큐. 아, 비비큐? 아, 비비큐. 아, 오케이, 비비큐. 네. I like it. 네. 영우 씨는 가끔 되는 저 웃음소리가 여성분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어때? 오, 나이스 타투. beautiful. 1초 컷 소개팅과 다르게 분위기 좋은 두 사람의 최종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홀로남과 홀로녀의 최종 선택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